이거는 제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IP타임 A604M06입니다. IP타임 A604M 출시 날짜가 2017년 8월인데 펌웨어 업데이트는 2018년 9월 5일에서 끝났어요. 자세한 거는 어른들의 사정이 물론 있겠지만 이거 산 사람들은 어떡해.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를 해줄 거예요. 구글에 OpenWRT 검색하면 메뉴에 OpenWR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맨 왼쪽 위에 서포트 디바이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는 공유기가 OpenWRT를 지원하는 건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IP타임 엔터 누르면 IP타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기 모델명이 나와요. 제가 사용할 거는 A604M 리스트에 있죠. 그래서 A604M 오른쪽에 있는 클릭 그리고 여기 클릭 공유기 모델명을 써줄게요. A604M 여기를 클릭. 처음이니까 두 개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줘요. 다음으로 공유기 전원을 켜고 컴퓨터랑 연결을 해줍니다. 주소창에 192.168.01 치고 엔터 누르면 IP타임 관리 모드에 들어가요. 보안 문자도 치고 들어가면 관리 도구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들어가서 파일 선택 다운로드 받아놨던 두 개의 펌웨어 중 반드시 커널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펌웨어를 선택을 해서 열기 수동 업그레이드를 눌러요. 이렇게 검은 화면이 됐으면 업그레이드가 끝난 건데 주소창에 192.168.11 치고 엔터 누르면 펌웨어 교체가 돼서 바뀐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 초기 패스워드, 로그인 초기 펌웨어 상태라 업그레이드 펌웨어로 바꿔줘야 돼요. 시스템 쪽에 들어가서 플래시 펌웨어 플래시 뉴 펌웨어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시스 업그레이드라고 써 있는 거 클릭 열기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컨티뉴 이 상태로 업그레이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업그레이드가 끝나면 이 화면으로 다시 자동으로 와요. 초기 패스워드 똑같이 ROOT 엔터 플래시 펌웨어 쪽에 들어가서 공장 초기화 상태로 한번 돌리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펌웨어 교체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동작하는지 인터넷 선도 꽂아볼게요. 인터넷 선을 끼우자마자 기본적으로 유선 인터넷은 바로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세팅도 해보면 시스템 쪽에 들어가서 타임존 아시아 서울로 바꾸고 적용 그리고 시스템 쪽에 여기에 들어가면 공유기 관리 페이지 접속 비밀번호를 바꿔요. 세이브 아무래도 보안 때문인지 와이파이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줄 건데 와이어리스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게 2.4기가 돼요. 밑에 있는 게 5기가 돼요. 저는 5기가를 켜볼게요. 에디트 들어가서 먼저 신호 이름 플레이 5 그리고 비밀번호 선택하고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줘요. 그리고 저장 5기가 신호를 켜줍니다. 그러면 와이파이 신호에 플레이 5가 있어요. 연결 속도 테스트도 해보면 버림받은 구형 공유기 IP타임 A604M을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했습니다.